안녕하세요. 요리의 한맺힌 남자 한입니다. 비오는 날엔 전이죠. 전 먹으면 살찌죠. 살찌면 운동해야 되는데 밖에 비오죠. 비오면 우울하죠. 우울하면 매운 거 땡기죠. 매운 거 땡기면 불닭볶음면. 그래서 둘을 섞어보았습니다. 뿅! 이렇게요. 불닭볶음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불닭볶음면, 불닭소스, 양파, 닭다리살, 부침가루, 마요네즈, 김치를 준비합니다. 먼저 불닭볶음면부터 조리해줄게요. 여러분이 아시는 그 방법대로 물을 넣고 뚜껑에 소스를 올려서 데펴주세요. 죽을 만큼 매워서 꼴까닥. 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는 건 늘 즐겁습니다. 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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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버려줍니다. 살려주세요. 자고로 불닭볶음면 소스는 마지막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겁니다. 이쯤 되면 벌써 흔들릴 거예요. 아, 전 만들지 말고 그냥 먹어버릴까? 잘 먹겠습니다. 가 아니라 옆에 잠시 식혀둘게요. 양파 친구를 이렇게 이렇게 반으로 잘라줍니다. 저는 딱 반 개만 사용해줄 거예요. 양파에게도 화끈한 불닭 맛을 보여줍니다. 하얗게 질렸네요.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. 다음 김치를 넣어주면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. 이 정도 사이즈의 팩김치가 딱 적당하더라고요. 쉐킷 해주세요. 쉐킷. 집에 있는 나무 부침가루와 물을 준비해줍니다. 보울에 부침가루를 6스푼 넣어주시고 물을 소량만 넣어주세요. 그리고 저어줄게요. 조금 걸쭉해지면 다시 물, 달고나 커피를 만들듯이 인정사정 없이 저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물. 아, 팔 아파. 이 정도로 걸쭉해질 때까지 저어주세요. 500ml 생수 기준으로 3분의 1 정도 사용했어요. 화끈한 매운맛 불닭소스도 추가할게요. 소용돌이 뚜껑 탁탁 따라줍니다. 나오라고. 너무 많이 넣으면 매워서 속 버려요. 조금만 넣어도 때깔이참 곱죠? 불닭인데 닭다리가 빠지면 섭하죠? 찰싹 설레는 언박싱. 솔직히 멋있죠? 닭은 다리가 두 개입니다. 이 집 후하네요. 하나만 쓸 거예요. 닭다리 하나를 살짝만 까준 뒤 렌지에 1분 30초 정도만 가볍게 돌려주세요. 냄새 뭐야? 맛있다. 위생장갑을 야무지게 껴주고 닭다리님을 꺼내서 살과 뼈를 발라줍니다. 아우 뜨거. 살짝 데우니까 부드러워서 손으로도 잘 발리더라고요. 이 정도 크기로 발라주세요. 마요네즈를 뿌려서 섞어줄게요. 매콤한 맛을 부드럽게 잡아주기 때문에 마요네즈는 정말 강추합니다. 이제 아까 만들어뒀던 불닭볶음면을 반죽에 넣어줍니다. 크, 맛이 없을 수 없는 비주얼이죠. 약간 까르보 불닭이 생각나는 색깔이네요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팬에 식용유를 가득 넉넉하게 둘러줍니다. 손목 운동도 좀 해주시고요. 만들어준 불닭볶음전 반죽을 팬에 넣어줄게요. 면이 뭉치지 않도록 고르게 펴줄게요. 와, 벌써 기대되네요. 마요네즈에 버무린 닭다리도 넣어줍니다. 면 사이사이 고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넣어주세요. 맛있겠죠? 맞아요, 진짜 맛있어요.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뒤집기 전에 들러붙지 않도록 겉에 식용유를 둘러주세요. 아, 긴장돼. 한 큐에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헛! 역시 접니다. 뿌듯하네요. 저 잘했으면 구독, 좋아요. 히힛. 기분 좋으니 꾹꾹이를 해줍니다. 꾹꾹 잘 눌러주세요. 아, 불닭 냄새. 이거 향수로 출시 안 되나요? 키친타올로 기름을 좀 빼주시고 접시에 옮겨줄게요. 뒤집기! 바삭바삭하게 잘 익었습니다. 불닭소스로 토핑도 좀 해줄게요. 불닭소스는 흔들어서 사용해줘야 돼요. 슬리슬리 파슬리. 마요네즈도 깜찍하게 짜줄게요. 이게 맛이 없다면 말이 되나요? 짜잔! 불닭볶음전 한 접시 완성입니다. 혼자만 맛있는 거 먹어서 미안해요. 근데 그거 아세요? 진짜 맛있어요. 마요네즈 덕에 많이 맵지도 않고 면인데 바삭한 식감 혹시 아시겠나요? 긴 말 안 할게요. 드셔보세요.